예, 제 옆에 한신대학교 일본학 교수이신 송주명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려운 거 고르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한신대학교에서 일본학 강의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일본 정치이죠. 네. 일본 정치, 동아시아 정치,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특화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냥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된 지한 4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부터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꽤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011년 네. 동일본 대지진 있었고 그때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네. 제1 원자력 발전소 폭발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폭발한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냉각수를 계속 투입을 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지하수도 유입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른바 오염수라는 게 형성이 됐습니다. 네. 지금 137만 톤 정도가 네.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일본 정부가 관계자들이죠. 그러니까 현지 어민들이라든지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네. 구체적인 어떤 그 앞으로 처리 방향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네. 하여튼 지금 현상을 잘 이렇게 컨테인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다가 2016년에 네.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제일 값이 싸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하고 이런 결정을 2021년 스가 요시데라는 사람이 수상을 할 때 그때 방류 결정을 공식적으로 하죠. 그래서 2년 이내에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을 받아서 네. 여러 지금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정권에서 그냥 풀어버린 건데요. 그런데 네. 뭐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걸러내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런 흐름들을 과학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은 진짜 이런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일 수 있다. 네. 진짜 과학적으로 고민해야 할 포인트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네. 그만큼 인류에 대해서 막대한 재앙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오염수 방류라는 것은 어쨌든 인류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이 네. 계속 이 바다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후세대들한테 대재앙을 가져다 준 거다. 그런데 이거 30년, 40년 동안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때 과연 30, 40년 안에 끝날 수 있느냐? 이 폭발하는 원자료를 어떻게 폐쇄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죠? 그걸 사실은 페로가 거의 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몇십 년, 어떤 측면에서 반영구적으로 말이죠. 예. 일본발 그 핵 오염수가 바다로 계속적으로 투척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 이게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바다로 이렇게 투척한 것을 생각을 하면은 옛날에 일본이 그 제국주의 시절에 말이죠. 예. 자기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네. 아시아 국가를 식민지로 만들고 지배하고 희생시켜 네. 왔듯이 말이죠. 뭐 이런 행태를 똑같이 이번에 오염수 바다 방류 이런 것들에서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가 싶어서 네.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 국민들과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 그리고 네. 전 세계 시민들이 엮어져서 이걸 좀 제대로 막아내지 않으면 큰 재앙이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느냐라는 거. 도대체 일본이 어떤 국가길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런 사태를 전 세계 국제사회가 막지를 못하고 있느냐. 특히 한반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궁금한 거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일본 그 핵폐수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일본 국민들이 49%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이건 진짜? 네. 그 사실은 일본 언론들도요. 네. 이 방류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평가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신 질문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일본 사회가 워낙 원자력 우존적인 그런 사회로 발전되었어요. 그래요? 네. 제조업주의, 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력 생산이 안정적이어야 된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다 보면은 이른바 소위 그 값싼 에너지라는 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원자력을 절대화해 왔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 원자력에 대한 절대적인 맹신. 네.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뭡니까? 후쿠시마. 그렇습니다. 이것이 폭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계기로 해서 일본 안에서도 탈원전할 거냐, 아니면 원전을 줄일 거냐 하는 이런 논쟁들이 오래 지속됐는데 아베 신조라는 이 국가주의자가 다시 권력에 복귀하면서 탈원전 감원 전환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죠. 그래서 원전 중심주의로 간다라는 이런 게 자리를 잡고 있고 이런 어떤 원전 중심주의라는 원자력 발전 중심주의라는 이런 사고 방식이 일본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일본 시민 사회를 어렵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인 세력들, 또 이해관계자들 같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원자력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사회 전체가 다 일본의 이른바 이런 해양 방류를 찬성하는 게 아니다. 네. 일본에도 양심적인 세력, 또 그리고 이런 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 세력들과 우리는 연대해야 적극적으로 된다. 연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그 일본의 3인당 대표라든가 아니면 후쿠시마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지금 굉장히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어민들조차도 뭐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으로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아직 우리 입장은 바뀌지 않았는데 정부가 우리하고 얘기도 하지 않고 해양에다 투척을 해버렸다. 근데 교수님 그러면 일본 내에서 이렇게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민운동 단체가 반대하고 이런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1960년대까지 이렇게 시민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가 60년대부터 일본 사회가 이른바 경제중심주의, 기업중심주의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기업중심, 경제중심 논리 이렇게 흡수돼 버렸던 시기가 있고 이러한 게 한 80년대 정도까지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흐름들이 90년대 이제 냉전이 끝나고 특히나 이제 2000년대로 오면서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 버렸던지 그 다음에는 아베 신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전쟁 가는 것과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흐름들에 직면하면서 시민운동이 다시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결국 이제 태평양 전체 인류의 생명을 완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피해는 일본 자국내가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뭐 나중에 사실 좀 질문지를 주셨지만 당장에 지금 어민들이 피해가 심각한 거죠.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애써서 지금 12년이 지나서 이른바 부흥. 네. 사실 부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르긴 합니다. 원자력이 폭발해 버려서 살기가 대단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자기들이 발을 붙이고 살던 동네니까 주민들은 어쨌든 부흥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사리 어민들도 이렇게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해양 방류를 시작을 해버렸다.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사실은 이렇게 해양 방류를 하니까 중국과 홍콩이 그렇습니다. 네. 엄청나게 이렇게 비판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의 수산물 수출 이렇게 데이터를 좀 뽑아보니까 총 한 3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8,900억 원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고 그래요? 7,550억 원 정도가 홍콩에 대한 수출입니다. 우리 한국은 얼마나 돼요? 한국은 한참 아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약된 지금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나라가 사실은 24일 해양 방류를 하니까 전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수출하는 것의 약 41%가 판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 치명타인 거죠. 어민들한테는 이제 일본 전체의 어민들이 굉장히 큰 직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시다는 이렇게 무리한, 어떻게 보면 무리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렇게 그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비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돈이 없나요, 일본이?
돈이 없다기보다 사실은 이제 바다에 방출하지 않고는 요건데 뭐 10만 톤급이라든지 이런 대형 뭐 컨테이너를 지어서 예. 뭐 그 근처에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하루에 약 90에서 100톤 정도 네. 배수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네. 30년에 약 100만 톤 정도가 나오는데요. 아, 원자로에서 나오는 핵오염물질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큰 대형 탱크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고체화시키는데 이것도 비용이 굉장히 들 거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보다는 사실 예전에 도쿄전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대로 잘 정제되지 않는 처리되지 않는 오염수를 막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값싸다라는 무책임성 이게 제일 아주 강력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미 이게 또 현실화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글쎄 말이에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후쿠시마를 방문해가지고 네. 일정을 서둘러서 22일 날 공식적으로 가기를 열어가지고 24일 날 해양 방류하겠다는 결정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대로 일본 언론들이 잘 설명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의미는 우리나라 언론의 아사히 신문에서 네. 한국이 좀 일찍 조금 총선전에 해달라. 네, 총선전에 해서 총선에 영향을 잘 미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일본 언론에서도 이제 딱히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하는 그런 설명을 잘 못하는데 마이니치 신문이 이렇게 보도한 걸 좀 보니까 네. 9월 초에 수상 일정이 좀 바쁘다는 겁니다. 계시다가요? 네. 그래서 9월 초에 아세안 정상회담을 위해서 네. 인도네시아에 가야 되고 네. 9일과 10일에는 뭐 그 G20를 네. 위해서 인도에 가야 되고 또 14, 15일 보름 정도에는 일본의 내각 개편을 부분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자민당의 임원 교체를 해야 되고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9월 달로 넘기지 않고 8월 중에 방류를 해버리고 저지르는 거죠. 방류를 네. 해버리고 이 결과를 지금 모니터링 결과라고 계속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3중 수소까지 네. 발견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런 결과를 계속 모니터 이른바 다운피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해서. 일본 국민들과 뭐 별일 없다라는 안심감을 주고 네. 그래서 여론을 안정화시키고 네. 해상 투척을 기정사실화하자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떤 이런 어쨌든 전략이 일본 정부로서는 큰 것 같은데 우리 언론에도 보도됐던 그런 한국 정부의 요청 네.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것들이 상당히 또 쟁점이 됐죠. 정부가 좀 나와서 속 시원히 밝혀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상 바로 이웃 국가가 가장 그 피해가 심각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 외국 언론에서 유럽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가 핵폐수를 투기하는데 굉장히 용이했다. 이런 판단과 분석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교수님.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을까? 우리 정부의 태도 문제인 거죠. 그걸 좀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네. 5월 달에 G7이 히로시마에서 열렸습니까? 네, 그때 예. 한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이 돼서 그때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그때 네. 간략하게 핵 오염수를 어떻게 할 건지 방류 문제가 얘기됐다는 겁니다. 네. 김태호 차장은 네. 안 됐다고 부정을 했지만은. 박근혜 외교 장관은 됐다. 네. 다만 뭐가 됐느냐. 그때에 얘기했던 것 이후에 우리가 후쿠시마에 시찰단을 파견할 테니까 잘 좀 해달라라는 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 그 뭐 다 가서 설득해보겠다. 뭐 그런 식의 일본에서 그렇습니다. 누가 나왔던 얘기가. 그게 시찰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찰단이 꾸려져서 그 다음 6월 달에 예. 가지 않습니까? 예. 갔다 와서 뭐 별일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됐고. 또 그다음에 7월 달에는 결정타로 IAEA에서 네. 이 과학에 입각한 거고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나오자마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IAEA는 얘기는 과학이다. 한국에서 얘기하는 함적 의심이나 비판은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국내 정치에서는 굉장히 뭐냐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시키는 네. 정부 여당의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죠. 논리적으로요. 네. 그리고 이것의 연장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또 우리 정부하고 일본 수상이 이렇게 우리 대통령 정부 일본 수상이 초청됐잖아요. 예. 그때 한일 정상회담을 할 때 결정을 네. 받았습니다. 그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항의 요구사항을 했는데 요 요구사항의 핵심이라는 게 일본의 시민사회 정도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합리적 의심과 비판. 네. 이걸 전제로 하는 어쨌든 방류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식의 문제적이 아니라 네. 방류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상황을 어떻게 좀 개선할 거냐는 이런 세 가지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쭉 이어서 볼 때 우리 정부 입장은 이미 실질적으로 일본의 방류 조치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안 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지지하고 용인해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교수님 보시기엔 7월이다. 7월에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나토 정상이 초대돼서 네네. 따로 만나고 그때 그걸 전제로 해서 세 가지 대통령이 요구를 한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김대호 차장이나 그쪽하고서 앞으로 무슨 어떤 걸 할 것이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실무 진영에서는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오염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일 간의 외교 채널이 가동되고 이미 꽤 이른 시간이에요. 적어도 우리나라에 시찰단을 보낸다고 한다면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여기 다 전후 과정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외교 채널 속에서 일정하게 공유돼야 될 내용들 그다음에 조율돼야 될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되는 채널이 그렇죠. 가동이 되어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합리적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채널 속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되는 양국 정부의 입장이 조율되어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아사히 신문의 그런 보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한국 정부 일본하고 굉장히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용인해주는 그런 입장으로 갔는데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총선에 임박빵 터져버리게 되면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뭐 추측일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사히 신문에서 그 한국 쪽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기가 좀 더 당겨진 측면이 있다. 이런 보도를 이제 한 건데요. 이건 일정하게 뭐 상상. 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그 채널 속에서 그런 구체적인 논의가 뭐 됐을 수도 있겠고 네.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일본 아사신문이 얘기한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보도가 진실이라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요. 진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어떻게 심각합니까? 그런데 대통령이요 또는 일국의 정부가요. 어떤 특정한 정파적 이해를 위해서, 정파적 이해를 위해서, 요컨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인류한테 거대한 재앙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일본의 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 여기서 면죄부를 주고 정당화시켜주고 어떤 맥락에서는 그 흐름들을 같이 공유하고 공조했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비난을 또 피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범죄 행위를 공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만약 그 진실이라면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들은 정부가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거고 말이죠. 또 그리고 그런 보도 내용은 어떻게 뭐 맞으면 맞다, 잘못되면 잘못됐다라는 식의 해명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한일 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민 감정상으로는 완전히 반일 정서가 높아질 것이고요. 반면에 윤석열 정권은 계속해서 더 뭐 협력적 관계로 가고 이것이 서로 간에 충돌하면서 가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본에 대해서 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묘한 입장을 대할까 보면요. 지난번에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 제3자 변제 방식 이건 어떻게 보자면 일본이 여태까지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띄워주던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는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서 우리의 안으로 해서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오염수 방류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도
아무리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강하게 취하더라도 전혀 이것은 아깝지 않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뜨뜻미지근한 이런 입장을 넘어서서 네. 어떤 맥락에서 보면 하는 흐름들을 보면은 일본에 굉장히 친화력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말이죠. 일본 정부하고 거의 그 정체성 면에서 좀 동일하게 네. 나가려고 하는 네.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 정서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나갈까 하는 것들을 보면은 역시나 한미일 관계에 대한 네. 집착, 이게 굉장히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지금 굉장히 좀 어떤 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게 자신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외정에 있어서 특정한 성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러려면 한국, 미국, 일본이라는 이 국가체제가 국가가 연합해서 일정하게 대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뭔가 했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장 좋은 호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물론 이전 정부하고 이렇게 질적으로 구별 정립하는 이런 맥락도 있겠지만 예. 한미일 간의 관계를 거의 동맹에 준해서 군사 안보협력 시대로 바꾸자라는 네. 이런 네.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그게 네. 자기네 정상끼리 해도 각 한국의 국민, 일본의 국민, 미국 국민들이 그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를 지지해줘야 그게 동맹이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하다 보면 뭐 자기네 집권기간 내 하고 땡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지금 예.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정권기간 동안에 어떤 트랙을 가느냐에 따라서 예. 그 이후의 정권에 대해서 연장성, 관성 부담스럽겠죠. 미치는 이후에.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서 그 트랙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한미의 동맹적 협력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미국이 주도하는 게 반중, 네. 반북의 네. 이것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친일을 강요하는 이런 시스템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여러 가지 그 일본의 국가주의 우익 정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또는 용인하는 이런 구도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좀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인 것은 지난번 광복절 때 네. 광복절 축사가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어쨌든 우리 정부 자체가요. 네. 어떤 맥락에서는 오른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네. 정부가.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우익적인 입장으로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관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옮겨가고 있고 이런 맥락에 생각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단지 한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친화력이 있고 일본의 우익적인 흐름들을 용인해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요건데 한국과 일본의 우파 정부 또는 우익적인 어떤 그 접근 네. 이런 부분들이 보인 듯해서 관찰된 듯해서 굉장히 좀 위험스럽지 않겠나 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의지에 동떨어져 있고 너무 지나치게 가다 보면 한미일 간에 이런 그 조율 뭐라고 할까요? 이 가공된 요건데 대외적인 위협 중국이라든지 말이죠 북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화된 나머지 어떤 그 긴장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좀 강화돼 버릴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위험성도 다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말이죠 네. 교수님 제일 궁금한 게 일본의 정치 세력들 이 자민당 정권 이 자민당 정권이 몇십 년 동안 집권한 겁니까? 그렇지? 아, 참 길죠. 전후에. 자민당이 1955년에 만들어져서요. 네. 1993년까지 집권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93년도 94년까지 1년 동안 정권을 잃었다가 네. 다시 연립정권이라는 이름으로 군자에 복귀했다가 네. 그 다음에 몇 년입니까? 99년도에 한번 다시 네. 민주당한테 권력을 잃었다가 99년도. 예, 예.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태가 일었던 이후에 2012년까지 네. 민주당도 넘겨주고 그 다음에는 자민당이 쭉 권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1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당 체계는 요컨대 민주적인 정당 체계라고는 합니다만 일당 우위제, 프리도미넌트 파티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네.
하여튼 자민당이 아니고서는 집권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문화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향후에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상당 기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그러면은 일본의 정치 사회라든가 대외 정책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이게? 특히 우리랑 직결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근데 자민당의 정치 구도 자체가 어떻게 하느냐. 자민당에서 네. 집권을 하더라도요. 예전에는 보수 세력이지만은 보수 본류라고 그래서 보수지만은 굉장히 실리주의적이고 타협에 능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리버럴한 네. 이런 세력들이 주류 세력을 이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세력이 냉전 시기에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쨌든 중국과 관계라든지 네. 한국과 관계라든지 이런 유연성들을 발휘하면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네.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에 네. 바로 주변국인 중국이 말이죠. 네. 급속도로 이렇게 무섭게 부상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편전쟁 이후에 아마 일본으로서는 가장 무서운 중국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크면 클수록 일본은 태평양에 고립되는 섬나라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이른바 우익 국가주의 전략이고 전쟁 가능한 국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모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성장하는 것을 되도록 어떻게 막을까 하는 것이 관심이고 네. 이런 것이 부상하다 보니까 일본의 우익 국가주의 정치 세력이 자민당에도 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지금 중심에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역사관, 대외 정책관, 네.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어떤 정치 질서관 이런 부분이 네.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 역사관은 요건데 전쟁 이전에 천황 중심의 초국가주의 시스템 이것의 대외적인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침략전쟁 네. 이것을 용인하고 긍정하고 이것을 마치 하나의 모델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대외정책 측면에서는 전쟁 가능한 국가 네. 이것의 핵심은 사실은 중국하고 이렇게 밸런스 오브 파워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전쟁할 수 있는 권한, 집단자유권이라고 네. 그러는데 이것을 일본 헌법은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무력화시켜버린 게 아베 신조입니다. 예. 아베 신조가 2015년도에 네. 헌법을 개정할 수 없으니 헌법을 네. 해석을 바꾸자. 그래서 외국에서 전쟁할 수 있는 이렇게 권리를 이미 터버렸습니다. 법제화시켜버렸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라든지 대만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일본 자유도 퍽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군이 전 세계에 이렇게 작전하러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군의 손을 잡고 전 세계 어디든지 공격적인 전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이 열려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 안 돼서? 안 됐어도요. 안 됐어도 가능하다. 헌법을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아베 신조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사실은 이런 질서가 가능하려면은 일본 국민들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결코 용인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자 아닙니다. 우익들은요. 이 사람들은 국가주의자고요. 일본 국민들이 신민형으로서 국가가 설정한 목표를 잘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민. 그렇습니다. 많이 듣던 시민이 아니라 신민입니다. 많이 듣던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과 신민, 미은하는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결국 일본의 국민들은 말 잘 듣는 국민을 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일본 우익 이 지배하는 자민당이 네. 집권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네. 우리 들어서는 사실 악몽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 좀 대적하기 힘든 우익 국가주의 세력들, 민주주의 세력 아닙니다.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과거사를 정당하고 우익 국가주의고 전쟁 가능한 군사체제를 가져가는 것이고 이게 그 사람들의 기본 가치입니다. 이걸 뭐 정당하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니 이것을 더 씌우는데요. 본질은 요건데 우리 정상이 일본하고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우익들의 지향성들을 용인한다는 것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민주사회입니다. 민주적 관점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사람들 이 반평화적인 움직임들 이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보수적인 접근을 하더라도요. 네. 우리의 국가 이익과 이 일본 우익 세력들의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결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일본의 우익에 대해서 할 얘기들을 정확히 해야 된다. 보수적인 연합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이런 정책을 취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이익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또 동아시아의 협력이 중요하고 남북한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우리 국가의 관점에서 일본 우익들한테 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안 한, 이걸 빼버린 이런 한일 관계라는 것이 과연 어떤 파장을 미칠까?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이런 방향을 계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사실은 이 민주공화국의 그 공통분모인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공공선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 일이나 막혀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교수님, 그 지금 현재 자민당의 이런 극우 보수 세력이 집권하는 한 기회가 되고 틈이 나면은 이 전쟁에 개입하겠네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국지전을 일으킬, 그걸 원하는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 미국과 일본이 공통해서 이른바 태평양,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포커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이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먼저 띄워서 중국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먹을 조이는 그런 정책을 취하지는 않고 미국은 피해폰 국가 입장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접근들을 취해온 거죠. 그런데 아베 신조가 일본의 수상으로 2012년도에 2006년하고 7년도에 한번 수상을 했다가 물러나고 2012년도에 다시 복귀를 하는데 이때 복귀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먼저 일본이 제시하고요. 중국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일본은 태평양에 고립되고 일본의 요건데 해양 국가로서 번창하던 이 흐름들이 막힐 수가 있다. 그죠? 왜냐하면 중국이 성장하려면 중국의 영향력이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좀 밀고 오게 됩니다. 네. 태평양 상의 해양로라든지 말이죠. 에너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이 길 자체가 막혀, 생명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으로서 큰일인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을 어떻게든 견제하고 컨테인하고 약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세워진 게 인도태평양 전략인데 이런 면에서 생각하면 반중국 전략은 실감도 면에서, 실제 감도 면에서는 미국이라는 이 전 세계적인 패권 국가보다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동아시아라는 국가 속에서 이렇게 생존권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입니다. 더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반중국 전략을 사실은 푸시를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해왔고 이게 바로 우익 국가주의 전략으로 표현됐더라고요. 거기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나왔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앞에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미일이 중심이 됐고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 민주정부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우리 국가 전략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아시아 협력해야지. 협력해야 되는 중국을 거죠. 치면서 갈라치기에만 동아시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지 굉장히 줄어든다. 네. 두 번째는 한반도는 평화가 1순위여야 된다. 북한의 여러 가지 핵 문제라는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한반도 평화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 국가의 얘기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쭉 이렇게 민주정부는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동떨어져서 동떨어지게 정반대의 어떤 길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 국가의 이익을 뒤로 빼버린 상태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바, 일본이 추구하는 바, 여기에 우리를 맞추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대표하고 대리하고 있고 그렇지 여기에 맞추게 되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마치 어쨌든 이런 한미일 간의 동맹제 협력의 하나의 선두 주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데 미국의 패권 전략에 한국의 윤석열이가 돌격대 역할을 한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쭉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말씀드리면 일본의 구구 정치 세력의 사실상의 실질적인 그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입장의 대변인과 대리인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게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전쟁을 원하고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국가이익이 무엇이냐, 우리 국가이익과 일본의 우익들의 국가이익은 어떤 게 차이가 다른 것이냐. 이 분명한 구별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전혀 없는 거. 그런 게 오히려 없다. 그쪽의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꼬라지를 가고 있는 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런 흐름들로 간다고 보고. 그러면 전쟁이라는 위험성도 더 커진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좀. 예. 네네. 네. 한 가지만 좀 말씀. 최근에 네. 아까 그저께 그 24일 방류한 중국하고 네. 홍콩이 이렇게 수입 거부. 네네네. 네. 이제 일본 어민들은 어떻게든 팔로우가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존이 위협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일본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수입 개발, 네. 수입을 더욱더 많이 하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건데 일본산 수산물을 미국, EU, 동남아 이런 데도 얘기하겠는데 팔아먹겠지. 또 그냥 두겠습니까? 그럼요.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뜻든 미지근.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실질적으로 용인해 왔던 우리 입장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사실은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서 우리 어민들이 심각한 지금 직격탄을 받고 있는 네. 거니까. 그러면 이 피해 보상도 일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죠? 네. 이 피해를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본 수산물을 또 밀려서 만약에 수입을 하게 되면은 일본 어민들의 피해를 우리나라가 보상해 주는 거 되잖아요. 꼬라지가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나라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정책적인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굉장히 완전히 바보스러운 결과가 돼버릴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 지켜야 될 원칙적인 입장들을 지킨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 계속적으로 우리의 협상력도 주어질 수가 있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일본 우익들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양보, 그들의 변화를 우리는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통떨어지게 하고 있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아, 교수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네. 추후에 교수님 바쁘시지 않으면 뭐 한일 정치 현안이라든가 뭐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한번 좀 더 모셔도 되겠습니까? 네.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